세훈, 백현, 찬열이 입을 모아서 지목한 꼰대 멤버가 있다고요. 누굴까요? 아, 아니 뭐 지금 수호 형 얘기하는 건데 방송국에 가면은 이제 음악 방송 돌고 할 때 이제 저희들끼리는 대기실에 있어요. 저희 대기실에서 뭐 게임하거나 뭐 얘기하거나 저희끼리 놀아요. 뭐 밥 먹거나 막 그러는데 항상 수호 형만 나가 있어요. 복도에 어디 있지? 어디 있지? 한번 쓱 보면은 저기 복도 끝에서 야, 요거 나오는 거지. 아, 후배. 근데 수호 형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. 음악방송 이제 대기실 마지막에 이제 뭐 다 인사하고 막 그럴 때 수호 형이 항상 복도에 이렇게 저희 멤버들끼리 다 이렇게 있으면 항상 이렇게 얘기 듣다가 막 누구 지나가면은 알아요? 그러니까 아, 뭐 저번에 한번 봤어요. 형 너무 친해 보이는데. 우리는 누구누구 선배님 혹시 아니면 누구누구 씨 하면 아 그 형. 그래, 아 구라 형 말이야. 아, 그렇죠. 야, 그래, 이거 너무, 아, 너무 돌더라고 이런 거 아니야. 아,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. 아니 근데 채니 볼 때 진짜 꼰대는 또 따로 있다고요. 아, 저는 누구 맞아? 저는 딱 한 명 있거든요. 누구요? 저는 세훈이요. 원래도 술 좋아하는 양반들이 저는 이제 술을 어떤 면에 흐르는 거예요? 좋아하는데 저는 좀 아까는 다르게 저는 좀 얌전하게 이렇게 조용히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제 친구들은 되게 다른데 근데 좀 꺾어 먹는다 싶으면 바로 아 비우는 거야. 그래 그런다니까. 형 이거 먹고 시작하자. 술의 선배 좀 해봐. 제가 또 어제죠 같이 사우나를 갔어요. 가면 아 형 난 항상 숙취를 또 이러면서 또 푼다. 컨디션을 이렇게 맞춘다. 이거 보통 50대 이상이 하는 건데. 사우나를 좋아해가지고. 아, 사우나 좋아해. 전 지금 모공이 좀 열렸네. 태영이 같은 경우는 가끔 숙소나 보다 보면은 약간 아빠의 향기가 되게 많이 나요. 그리고 느낌. 이제 옛날에 숙소에서 이제 한창 뭐 게임하고 그럴 때 세훈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. 그 숙소 들어온 소리가 있는데 네. 문이 뻥 닫혀요. 세훈이가 들어왔어. 아, 이거는 술 먹고 들어왔어. 그게 한 4시 5시쯤. 게임하다가 문 잘못 열고 바로 그 게임 끄고 그 침대가 되게 자는 척 하거든요. 근데 세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고 있으면 진짜요. 그러면은 이거 진짜요? 진짜 무서워요. 진짜 아들이라고 그래? 네, 아니 제가 무섭다고 너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. 근데 또 그걸 알고 그게 재밌으니까 꼭 와가지고. 근데 술 취해도 내가 보니까 우리 찬열이한테 하고 수호한테는 안 하는 것 같아. 그죠? 아 저는 문 잠그고 자요. 내가 잠그고 자요. 그지 그런 것 같아. 항상 어디 가든 스위트룸처럼.